남한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이 굽이굽이 휘돌아 흐릅니다. 한반도의 남동쪽,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어온 도시.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보고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안동에는 뭐 안동 찜닭이 있고 또 강고등어 정식이 있고 헛제사밥이라고 그건 실제 뭐 제사는 안 지냈지만은 제사 음식처럼 응복처럼 해가지고 먹는 게 이제 헛제사밥이라고 있어요. 안동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 안동에 독립운동 기념관도 있거든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가장 안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가 많이 배출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진왜란을 극복한 류성룡의 정신과 독립운동에 앞장선 이상룡의 기계를 이어받은 우리 민족이 수백 년을 품어온 보물을 찾으러 오늘도 맞따라 길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아라리 벼가 익어가는 황금바다 풍산 들판을 지나면 아름답게 휘어지는 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태극 모양으로 마을을 휘돌아가는 모양이라 하여 하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 하해 마을은 풍산 류씨 가문이 집선촌을 이뤄 대대로 살아온 대표적인 양반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조선으로 시간여행으로 온 느낌입니다. 아, 이게 마치 제가 양반이 된 기분입니다.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었겠죠? 느긋느긋하게. 어허, 이리 오너라. 새소리가 너무 좋네. 기아집과 초가집이 어우러진 마을 골목골목을 헤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물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옥 중에는 보물이나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정말 화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 서양 사람들은 원래 이제 맨발 보이는 걸 좀 꺼린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얼마 전에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 이 예절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맨발로 들어간 곳이 바로 충효당이라고 합니다. 충효당, 이름에 충과 효가 들어갔다니 절로 엄숙해지는데요.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와, 그 초가집 그대로 이렇게 딱 보존을 하셨구나. 초가집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할머니? 파 다듬어요. 파 다듬으세요? 네. 아이고, 이거 직접 다 재배하셨구나. 그럼. 재배 다 하시고. 네. 다 기르신 거예요. 무공해. 네. 아유, 네.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 네, 오실 때도 네. 보셨어요? 네, 봤지요. 어, 그때? 같이 사진 찍고 뭐. 어. 그랬는데. 아,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예뻐요? 우리 선생님이 예쁘세요? 여왕님이 예쁘지 뭐, 뭐 할머니가 단으로 빠지게 뭐가 아니, 예뻐. 공주님이신데요, 아직도. 예. 역사가 오래됐죠? 오래됐지요. 우리 근데 할머니, 이 집에서 살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초가집이고 또 그러든가. 불편한 점도 있고 네네. 나쁜 점도 있고 그래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좋은 점은 많지.
동네 사람을 구경하기 좋지. 사람 동네는 사람이 와야 되지. 하여 말은 사람이 좋다. 네. 네. 우리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 감사해. 할머니 집에 줄도 모르는 거야. 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네. 어르신의 들꽃 같은 웃음을 뒤로 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아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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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서해 체험관이라고 관광객이 오시면은 부달을 한번 잡아보고 자기가 쓰고 싶은 가운 다음에 또 자기가 꼭 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글씨 한 장에 자기가 뜻을 담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 역할을 해드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마을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전통이 그대로 왔는데, 마을 좀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온 지가 약 한 700년 역사가 다 닿아 가는데, 아직도 풍산 유가들이 여기서 시족 단위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서 예, 그렇죠. 얼마나 사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 74년째 살고 있어요. 아, 그 선생님도 류씨? 예, 예. 아, 이 예. 조상이 그대로 이렇게 딱 받아서 여기 계속 사시는구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쓰고 싶은 네. 글씨가 있거든. 한번 써보세요. 네. 아, 이게 제가 어려운 제가 또 한석봉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이제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죄송합니다. 예. 무서워서. 예. 죄송합니다. 자, 슈퍼스타라고 썼습니다. 예. 잘 썼어요. 아, 선생님 뭐 하나 주십니까? 오, 이거 또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네요. 네. 가져가요. 멋있나? 이 정도면 잘 쓴 거죠, 선생님? 잘 쓴 거죠, 이 정도면 선생님?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예. 안동계 슈퍼스타가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을 찾아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웃음을 아끼지 않는 주민들. 하해 마을이 지켜온 전통에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 정다운 마음도 포함된 게 아닐까요? 아, 여기도 하회탈이라고 하나 이거를? 네, 하회탈도 있고 야, 이 띠별로 이렇게 또 네, 팔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더 많네요, 여기.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여기 하회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뭐 어떤 거를 좀 판매하는 곳인가요? 주로 이제 하회탈 많이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그 하회 마을에 관련된 기념품. 아, 여기 하회 마을 제가 둘러봤는데 너무 좋은데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자랑을. 역사가 오래된 집성천 마을이고 한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매출 참가하신 그 서해알배 서해성용 할배께서 나고 자라신 곳이라서 좀 그게 좋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또 느낌이 또 하회탈 또 느낌이 또 나네요. 아, 또 계속 웃고 계시니까 아,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도 마을 어르신들도 이 미소 짓는 양반 탈과 꼭 닮았습니다. 아, 여기가 삼심당을 가는 곳이군요. 600년이 넘도록 마을을 지킨 느티나무 한 그루. 집 한 채의 크기를 가뿐히 넘네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소원 빌고 있습니다. 소원이요? 네. 아, 여기서 왜 소원을 비시는 거죠? 이 나무가요, 600년 된 느티나무인데 안동의 신목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가 마을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하해별 신구 탈로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도 좀 소원을 좀 빌어야겠습니다. 예, 여기 써야 되는 건가요? 아예 써서 빌세요. 아, 써야겠네. 네. 아, 네.
저는 좀 슈퍼스타가 되게끔 해달라라고 빌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어떤 소원 빌셨어요? 아, 저는 오늘요 무사히 항영진님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드리고 싶다라고 빌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제가 뵙기로 한 우리 선생님 맞으신 거죠? 네. 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동시 문화관광해설사 김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제가 네. 이 마을을 한번 계속 둘러봤거든요 오늘. 근데 이 초가집과 이 기아집이 조화가 네. 너무 잘 돼 있고 전통을 정말 잘 이어와서 너무 좋았는데 더 놀란 거는 네. 마을 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사신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안동은요, 특히 이 하의 마을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와 함께 안동에 다니시다가 보면은 전통을 잘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묶어야 되죠, 일단? 예, 묶어야죠. 네, 묶으시고 예, 네.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묶어보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선생님도 좀 걸어주시죠. 네. 아, 네. 오늘요 항영진님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영진님 어디 둘러보고 오셨어요? 아, 저 방금 충효당 갔다 왔는데 이름부터 충효. 유순은 선생님의 이 성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로. 네, 유성영 선생이요. 평상시에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집의 이름을 충효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살았던 건 아닌가요? 아, 흔히 사람들이요 충효당을 서해 유성영 선생의 생가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서해 유성영 선생의 학식과 덕을 숭상하기 위해서 후대에 지은 종가입니다. 아, 그러면 생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아, 서해 유성영 선생은요 경상북도 의성에서 출생하셨고요. 20대에는 이곳 안동에 와서 수학을 하시고 서울의 간직에 계시다가 물러나신 후에 옥연정사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저와 서해 유성영 선생이 여생을 보낸 옥연정사로 이동할 건데요. 네. 가시기 전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이요? 네. 아니, 지금 저한테 좋은 이게 마을도 홍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데 선물까지 받으면 제가 좀 미안한데. 아, 예, 받으세요. 아유, 아, 제가 또 선물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아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거 봉투가 있어서. 아, 별 것도 아닌데. 네네. 어쩌죠? 아, 이거 뭐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요즘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1,000원을 주셔갖고 이 1,000원은 어쨌든 감사히는 받겠습니다. 이 1,000원 이거 어떤 선물인가요, 저한테? 그 1,000원에도요 네. 서해 유성영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아니 잠깐만요. 이 1,000원에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 그죠? 네. 5,000원은 율곡이, 이 10,000원은 세종대왕님, 그리고 50,000원은 심사임당인데. 여기에는 유준 선생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1,000원에는? 그 1,000원에도요, 서해 유성영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의미가? 다들 이거는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요 이제 집이 이 충효당은 아닌 것 같고, 나무도 뭐 이런 느티나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유준 선생님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서해 유성영 선생의 스승이 바로 태계 이양이셨습니다. 거기 보면 천원권에 도산서당이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도산서당 여기 있습니다. 예. 서해 유성영 선생은 21세 때 태계 이양 선생의 제자가 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균관의 유생들이 4년에 걸쳐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했다면은 서해 유성영 선생은 2년 만에 그야말로 조기 졸업을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시고요. 25세 때 문과에 급제를 하셔서 간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간직의 이름 또한 막 화려한데요. 네. 예, 홍문관 수참부터 시작해서 이조자랑, 사원부 대사헌, 그 다음에 예조판서, 대제학, 자의정을 거쳐서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에까지 오르시게 됩니다. 영의정, 지금의 국무총리를 하셨군요.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해 유성영 선생이 여생을 보내셨던 옥연정사로 이동을 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로 가시죠. 네, 선생님. 네.
지금은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마을에서 옥연정사로 올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 낙동강을 건너야만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옥연정사로 가는 길,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하여 산을 더 올랐습니다. 와, 마을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게 경치가 너무 좋네요. 네, 이곳이요, 부용대거든요. 네네. 네, 용꽃부자, 용꽃 용자를 써요. 네, 여기서 보면 마을 땅 생긴 모습이 강물 위에 용꽃이 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용꽃을 바라보는 전망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용꽃처럼 보이시나요? 낙동강이 휘감고 있는 하해 마을의 모습이 한눈 안에 보입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님은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가 숙소로도 쓰이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안동에 있는 고택들은요, 옥연정사나 하해마을도 그렇고 민박집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풍류를 즐기기에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외진 곳이잖아요. 가끔 와서 뭐 별장으로 쓰면 좋은데 너무 좀 외지고 이거 왔다 갔다 뭐 편의시설도 없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유성룡 선생님은 여기다 집을 지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해 유성룡 선생은 하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요한 곳에 오셔서 혼자서 집필도 하시고 이러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나 임진왜란 겪으셨죠. 그다음에 권력 싸움에 시달림을 당하다가 보니까 조용한 곳에 계시면서 집필하고 여생을 보내시는 걸 스스로 원하신 겁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네요. 네. 네.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대로 보존됐네요. 유성룡 선생의 호가 서해거든요. 바로 서쪽의 언덕이다 이런 뜻인데 하해 마을에서 서쪽 편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쪽의 절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호를 자호를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네. 네, 들어가 보시죠. 한번. 이 나무가 진짜 오래돼 보여요, 진짜. 네, 한 400년 되었습니다. 보호소로 지정되었어요. 경치가 너무 좋네요, 여기도. 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유성룡 선생님의 인품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실 이 충과 효를 강조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지 않고 정말로 혼자 지내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정말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유성룡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정, 연기정, 승승장구 벼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재를 등용할 때 일하기 위한 인재를 등용을 했습니다. 인재, 어떤 인재를 구했을까요? 서해 유성룡 선생이 등용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잠깐만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당시 이조판서와 장의정이었던 서해 유성룡 선생은 정읍현감이었던 이순신을요, 전라자수사로 무려 7풍계를 뛰어넘는 특급 승진을 시키십니다. 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올린 건가요? 군의 군수가 강역시에 시장을 했다라고나 할까요? 와, 대단. 유성룡 그 선생님의 정말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진짜. 그죠. 네. 그 당시에 이 유성룡은 이순신과 친분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인척 관계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사가 결국은 조선을 살리는 계기가 된 거지요.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이순신뿐만 아니라요.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도 등용을 하게 되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은 권력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요. 그 인물에 반해서 할 능력에 반해서 인사를 등용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 책에 보면은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이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성을 정말로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이 오랫동안 평화로움이 지속되니까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외교 관계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의 임진왜란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항영진님은 전쟁에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 뭐 무기 그리고 군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지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먹고 있고 하는 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거를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더 거둔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다시 징집을 한다.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나라의 곡식이 줄어들겠지요. 그죠. 네. 이럴 때 서해 유성영 선생님은 고육지책으로 최초의 직업 군인 제도인 훈련도감을 만들기를 결심하시게 됩니다. 훈련도감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1593년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직업 군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군과 의병 활동, 의병만으로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로 만든 기구이고요. 또 하나 한게 있는데 바로 노비 면천법입니다. 노비 면천법. 예, 그래서 노비도 적의 수급을 하나만 가져오면은 신분의 변화를 주고 양민으로 살아가게끔 하고요. 심지어 공을 많이 세우면은 간직까지 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와, 이 노비에게는 파격적이지만 좀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예. 그 당시에 양반들의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비들은 양반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의 농사짓고 집안일을 하는 노비를 빼앗겼으니까 재산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유승용 선생님께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정말 뭐 다 자기의 이득을 버리고 그죠? 양반, 뭐 노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힘쓴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정치적인 이유로 파직당해 고향에 돌아오실 때도요 남달랐는데요. 파직되는 다음 날 바로 행장을 꾸려서 서울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에 좋은 일자리를 찾는 면모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지 않고 그냥 고향에 내려오셨고 또 고향에서도 보니까 뭔가 좀 대접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대접도 안 받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유승용 선생님. 아, 정말 인품이 대단한 것 같아요. 유승용 선생이 파직되는 그해 1598년에요.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말씀 아세요? 알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아, 근데 항영진님은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아니 이순신의 그 말을 누가 듣고 전해서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무슨 뭐 혹시 이 유승 선생님의 징비록에 써 있는 말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유성영 선생이 남기신 징비록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 바다에서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르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성영 선생은 징비록 외에 금폭직, 군문 등록, 다양한 저술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징비록을 쓰신 세심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어느 쪽입니까? 예, 저쪽입니다. 네, 가시죠. 이쪽에서. 네. 여기가 이제 세심제죠? 맞아요. 네. 옥연사당 방의 이름이 세심제입니다. 우리 저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징비록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 징비록은 임진년 7년 전쟁의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제전을 맞이해서 원인과 과거를 파악하고 유성용 선생의 개인의 경험담까지 담아낸 책입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 우리가 명과 일본에 대한 외교 자세,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력의 문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소상히 기록된 책인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적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 군사 정보가 넘어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참 후에 통신사를 통해서 그 책을 알게 되었고 늦게 징비록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영진님, 제가 오늘 하의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저와 함께 다니다가 보면은 과거를 잘 보존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징비란 옛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유성용 선생의 징비록, 과거를 돌아보고 옛 잘못을 경계하는 것을 미리 배우고 실천하였더라면은 후에 일어난 일제강점기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전에 경복궁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제가 경복궁 다녀왔죠. 거기서 정도전의 민본주의를 제가 싹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경복궁이요, 일제 그 강점기 때 훼손이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뼈 아픈 일들이 많았죠. 여기 임청각도 뼈 아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죠. 네, 그 드라마에 보면은 기찻길을 만들겠다고 한 가운데를 빨간 핵으로 확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여기 임청각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네. 와. 진짜 한번 가보시죠. 진짜 네. 빨리 가보고 싶네요. 이게 보니까 국무령 이상용 생가라고 써 있네요. 네, 여기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보물 182호로 지정된 임청각입니다. 아, 임청각. 네. 진짜 많이 웅장해요. 네, 그죠? 임청각은요. 99칸 되는 고성 이씨의 종가입니다. 99칸이요? 와, 왕이 아닌데 백성이 99칸이다. 이 엄청난 대부호네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석주 이상용 선생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가차 없이 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이 99칸 되는 이 저택을 판다고요? 네, 그래서 친척집이 한 칸 한 칸 이 집을 다시 사서 이상용 선생에게 돌려주는데요. 이상용 선생은 다시 또 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집을 판 금액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자기 집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셨군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양반가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사실 수도 있었지만은 강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유성룡 선생님이나 이상룡 선생님이나 자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네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상룡 선생님 말고 독립유공자분들이 많으셨나요? 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두 동생, 아들, 조카, 당숙, 손자까지 모두 독립운동가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네. 석주 이상용 선생도 당숙의 삼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의병활동을 하셨군요. 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석주 이상용 선생은 시금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11년 서울에 있는 신민회에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것을 제시해오자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제 사당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 가시죠. 네. 여기가 사당이군요. 네.
여기가 사당인데요. 네. 네, 원래 사당에는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면서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당의 위패를 다 꺼내서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있는 노비 문서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이제 독립군이다. 나가서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전통시대에는 이 조상의 위패를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유교 문화권이고 해서 제사를 모시고 위패를 잘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아, 정말 이상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만주로 간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이혜영, 김대락, 일손 김동삼 선생 등과 함께 항일 무장 투쟁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신릉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신릉무관학교 출신들이요,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고 후에 강복군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아, 영화로도 나와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어, 좋습니다. 네.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 임천과학은 지금 숙박시설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여기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갔던 하회마을도 그렇고 안동에는 이런 문화유산들이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 또 작은 전시관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울, 상해, 러시아 여러 곳에 있다가 1919년에 그제서야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 대통령이 하신 분이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사임을 하시게 되어요. 국무령제는 지금 말하면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8세 때 석주 이상용 선생이 1925년에 초대 국무령으로 추천이 되셨어요. 아. 네. 그렇지만 오래 하지는 못하고 1926년에 그 내부 정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시고 다시 만주로 돌아오십니다. 아. 75세 때 중국 길림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네, 임천각이라는 뜻은요 중국 도현명의 시인 기거래사에서 따온 겁니다. 네, 동쪽 언덕에 앉아서 길게 햇바람 불며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기도 하노라 해서 임자와 청자를 따서 임천각이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맑은 시내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과는 멀리 안타깝게도 앞에 맑은 낙동강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놓은 기찻길에 맡겨서 뼈아픈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 정말 경복궁, 경희로도 그렇고 정말 이 아름다운 곳을 왜 이렇게 훼손시킬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2020년부터요 기차 운행을 중지하고 2025년까지 99칸 옛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잘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임천각. 그 본래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하회마을과 옥연정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임천각의 고난도 함께하던 낙동강을 벗삼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어느새 북적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이 인근의 동네는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인해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의 민속문화재를 이전하여 한 곳에 모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안동 민속촌과 민속박물관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안동 지역의 유교 문화와 제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안동의 전통 음식인 헛제사밥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안동에 보니까 또 이런 거리가 있네요. 예, 저기 뭐 음식점들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여기에 헛 제삿밥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헛 제삿밥, 말 그대로 제사를 올리지 않고 먹는 제삿밥이어서 헛 제사 밥입니다. 헛 제삿밥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쌀이 정말 귀했던 시절에 양반이라도 맛있는 밥을 먹기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허투로 제사를 지낸 후 그 음식을 먹는 데서 비롯했다고도 하고요.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민들이 제삿밥이 먹고 싶어 그냥 헛 제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도 합니다. 와, 진짜 이게 제사상이 딱 차려졌네요. 이 제삿밥이 얼마나 맛있으면 제삿날도 아닌데 밥을 먹었다. 일단 기대가 되고, 일단 뭐 자, 여기 오색나물도 있고요. 조기도 있고, 강고등어도 있고. 안동하면 또 강고등어 아닙니까? 진짜 제사상 같아요. 마치 제가 조상이 된 것 같은 느낌. 진짜 한상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와, 쌀밥도 있네요. 네. 아, 그 제사날 먹었던 그 무국. 와, 그 제사날 먹던 그 국, 그 느낌입니다. 예. 자, 밥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예. 제사날엔 또 비벼먹는 게 제맛이죠. 네. 제사날 먹던 그 나물들이 다 있네요, 여기. 아, 옛날 생각납니다. 예. 아, 고소한 이 야채들, 이 나물 냄새가 나면서 와, 고소하네요, 이 냄새가. 참기름이 또 있어갖고. 대부분 이제 고추장을 비비잖아요. 근데 제삿밥에는 이 안동에서는 이 간장을 넣어서 비빈다고 하네요. 독특해요. 맛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나물이 뭐 한가득 있네요. 예. 와. 그 제사날 먹는 그 나물들이 조화가 잘 되면서 고소하면서 이 간장의 베이스가 너무 좋네요. 예. 와, 제사밥이 이렇게 별미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별미네요, 진짜. 아, 여기 돈베기가 있네요, 돈베기가. 와, 담백하네요, 확실히. 네. 이런 제사상이라면 정말 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와. 제사 음식이 안동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라니. 조상께 예를 갖추어 모시는 유교 사상을 중시했던 안동의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안동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조상의 위패를 땅에 묻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이상용 선생의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안동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식혜인데, 안동 식혜. 수정과 느낌도 좀 나요, 맛이. 예. 적절하게 식혜와 수정과가 잘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안동 식혜는 풍산 유씨 종가에서도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별미자, 종갓집 대대로 내려오는 내림맛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이제 들어오다가 어르신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안동 식혜는 밥을 먹고 나서 쭉 먹으면은 소화제가 필요 없다. 소화가 쫙 된다.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안동 식혜 먹으면은 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약인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쑥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예. 아름다운 안동에 낮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는데요. 연인과 함께 손잡고 걸으면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낭만적인 전설이 있는 월영교입니다. 안동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 이어져서 조선시대 양반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서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안동은 말이죠.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동네 같아요. 이곳에 오니까 제 마음도 정말 경건해지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통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국난을 극복한 서해 류송룡의 징비정신과 자신의 일심보다 나라를 우선했던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 정신은 안동에서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를 누구보다 아끼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 안동에서의 하루였습니다.